세 번 정도 충전을 해야 되고요. 아, 그래도 우리가 하면, 예, 피가 뭐 같아요. 그 피가 이제 16개, 4개예요. 그래서 여기 연료장이고 빨간불이 되는 게 에코라고 보시네. 한 10km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LPG가 없으면 시발로 가야 되겠다. 네. 방금 가운데로 투입을 하면, 네. 시발로 갈게요. 아, 시발로. 그리고 투입하고 누르면, 다시 스캔바이가 돼요. 안녕하세요, 유리남 채널입니다. 자, 어제 가스 개조하고 저녁에 구변까지 마치고 끌고 왔어요. LPG 특유의 그 힘 딸리는 거 이런 거 잘 못 느꼈습니다. 배기량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출고하기 직전에 설명 이렇게 듣는 과정에서 엔진 체크불이 그냥 빡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도 당황스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는데 직원분 불러가지고 야 이거 엔진 체크불 떴다 이거 왜 뜨냐 그러면서 지우라고 소거시키라고 뭐 해가지고 스캐너 물려가지고 그 다음에 매핑인 것 같아요. 연료 뭐 분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딱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디테일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뭐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걸 맞추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왜냐면은 설명을 안 듣는 것보다 설명을 듣는 게 알아듣는 척 하는 게 사람들이 이 잘못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하는 듯한 변명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은 사람이 조금 약간 장황해지고 막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알아듣는 척 하면서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아무튼 소거를 해줬어요. 소거를 해서 집에 오는 동안 33km 차 막히는 구간 안 막히는 구간 혼합해서 고속도로 주행했는데 한 33km 정도 주행해서 왔습니다. 추후에 연비는 차차 더 디테일하게 가봐야 되겠지만 30km 5천원 정도 쓰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소거를 해서 집에 와서 도착했죠. 도착했는데 주차자리가 있어서 주차하고 가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나가는데 더 좋은 주차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옮기려고 시동을 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시동을 켰습니다. 한 10초 있었나? 10초 정도 있다가 엔진 체크불이 다시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이게 뭔 상황인가, 이게 뭐 껐다가 완전히 식히고 다시 켰을 때 다시 휘발유해서 가스로 정상적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이 정확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휘발유인데 휘발유 차량인데 휘발유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감지를 해서 이거를 얘가 에러를 표기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복잡한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단 정보가 굉장히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보가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정보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LPG 가스는 미래다 뭐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휘발유 대비 뭐 40%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광고성 홍보글만 대부분이어가지고 조금 의아했었죠. 물론 차를 출고하면서 정비사님한테 말씀 듣긴 했습니다. 이게 세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오늘 당장 그냥 바로 출고하는 거기 때문에 주행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에러에 대한 체크를 못 해드리는 것 같다. 이게 한 두어 번 정도는 세팅 값을 찾으러 오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거까지는 인정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 가스 전환됐는데 오케이. 5분도 주행 안 했는데 가스 전환됐네. 어쨌거나 그렇게 돼서 뭐 알겠다고 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한번 차 체크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에러가 뜰 수도 있으니 에러 뜨는 걸 감안해 가지고 두 번 더 와야 될 거다 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언질 해주신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그분의 의중을 모르겠지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엔진 체크볼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소거하러 뭐 체크해서 소거하러 아니면은 매핑 값을 연료 이렇게 분사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값을 확인하러 오셔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진짜 오너분이 제네시스 오너분이 LPG 개조 후에 후기를 굉장히 많이 잘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분 거를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특히나 그분 같은 경우는 LPG 개조 업계에서는 그나마 상당히 큰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용인의 업체에서 했는데 그래도 수시로 고장 나고 뭐 고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수시로 뭔가 에러가 발생하고 그 전환하는데 원활함이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한 후기를 이렇게 올려두셨길래 어제 그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LPG 개조 후에 자잘한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멀쩡한 차 개조해가지고 똥차 만들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건 그거죠. 개조를 해서 자잘한 이런 에러 표기라든지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냥 가서 소거하거나 세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배선을 체크한다든지 하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감내해야 LPG 개조차를 타는데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오너들의 후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LPG 개조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를 비롯해서 전부 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LPG 개조로 가는 게 맞다. 다른 데는 막 에러도 뜨고 뭐 또 하고 하니까 우리 업체로 와라 이런 글이 대부분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분은 뭐 그렇게 날이 서가지고 업체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타입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서 체크해 주세요 뭐 고맙습니다 뭐 잘 받았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굉장히 매너 있고 잘 해주시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관대하진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양반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필요한 것만큼의 요청을 하고 가격을 지불하고 당당하게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고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하고 또 다른 그런 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싸우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쨌거나 이 체크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듣고 어제 개조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늘 가가지고 체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떠 있는 채로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그냥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졌거든요. 계속 쳐다보고서 타는 거 자체가 뭐 운행은 정상적으로 되니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 그리고 서비스 같은 경우는 딴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제가 개조한 업체 같은 경우는 2년 4만 킬로입니다.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세팅값을 잡아 나갈 건 잡아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갔다 와서 또 후기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료량을 조절하고 연료량 때문에 경고등이 떴던 거라고 하고 연료량 조절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만져가지고 아니 연료량은 맞는 것 같은데 기화기 압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기화기 압력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해보고 안 되면은 이슈를 한번 바꿔보든지 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LPG 경고 이게 엔진 체크등 떠가지고 좀 심란했어요. 심란했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유튜버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무 예민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때마다 정비를 하면 연비 절감하면서 계속 잘 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누그러졌어요. 사실은 누그러지면서 와서 그냥 뭐 바로 체크해서 했고 어차피 2년에 4만 킬로 보증이기 때문에 그 안에 ECU가 불량이면 ECU가 정상 제품으로 교환을 받든 뭘 하든 일단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결해서 잡아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일정 기간 안에 본전을 뽑아야 돼서 막 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하게 이렇게 운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이렇게 이게 조금 시급한 부분이어가지고 요거 먼저 이렇게 영상 업로드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LPG 개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LPG 개조 차량에 대한 정보 이렇게 최대한 알려드리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LPG 개조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여행 같은 인생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티키다. 티키다. 티키다.